불멸하는 부분,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하는 부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제법공사, 이제 제법의 일체 모든 것들의 공한 모습은 이제 첫 번째로 불생불멸이다. 태어난 바도 없고 죽는 바도 없다. 그래서 이제 무생법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드릴 때, 불교는 이제 인연법이라고 해서 연생 무생이다라고 해서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들은 인연 가합으로, 인연이 가짜로 화합해서 잠깐 생겨났기 때문에 인연이 다하면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밖에 없다 해서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들은 인연이 소멸하면 사라진다. 그래서 인연생, 인연멸이기 때문에 이제 공생이다, 무생이다. 그래서 본래 생한 바가 없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뭐 무생이다 혹은 뭐 무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예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기 때문에 실체적인 무언가는 없다. 실체적인 무언가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 실체성을 가지고 실체적인 무언가일 거라고 항상 생각하는 그 미묘한 것이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이런 외모를 가진 사람, 또 이런 어떤 성격, 이런 재능, 이런 능력을 가진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스스로 이제 내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어떤 정해진 무언가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인연법에서 하는 설명이라고 했고요. 또 인연 따라 생겨나는 모든 것들은 인연이 서로 화합했기 때문에 생겨났다.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이 서로 상호 의존 쪽으로만 생겨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하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내가 없으면 상대도 없고 상대가 없으면 내가 없다.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이 없고 이 세상이 없으면 내가 없다.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배워야 되겠지만 무아니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것에서도 보면 내 눈이 있으니까 대상을 보는 것이고 또 대상이 있으니까 내가 그걸 보는 것이지 내 눈이라는 독자적인 실체가 바깥의 외부 대상이라는 실제적인 무언가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인연으로 바깥을 보는 것이고 바깥을 인연으로 눈이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육근과 육경이 서로 인연 따라 인연 화합으로 잠깐 생겨났다가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지는 것일 뿐이다. 거기에 어떤 독자적인 어떤 실체적인 무언가는 없다라는 이제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고 가는 모든 것들, 왔다 갔다 하는 모든 것들,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인연 따라 잠깐 생겼다가 실체 없이 생겼으니까 비실체성이니까 여기 어떤 의미도 없어요. 그냥 인연 따라 생겼다 사라지면 끝이지. 그게 비실체성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게 생겨났을 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이제 사람들의 특징은 분별망상의 특징은 그 생겨난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 합니다.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딱 등장했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 이건 무슨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 그래서 그 의미를 자꾸 추구하려고 해요. 그 의미는 사실은 누가 만든 거냐면 내가 그냥 만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뭔가 이 세상에는 뭔가 나도 모르는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그래서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은 무언가 의미가 있을 거야. 심지어 여러분들은 꿈을 한번 꾸고 나서도 어젯밤 꿈을 꾸고 나서 이 꿈이 도대체 나에게 뭘 의미하는 걸까? 이 꿈은 무엇일까? 이 꿈에서 내가 배워야 되는 걸 무엇일까? 이런 걸 이제 궁구하잖아요. 제가 뭐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 꿈속에서도 그렇지만 뭐 집에서 갑자기 뭐 누가 이렇게 저기 아파트 창문에 새가 와가지고 이렇게 찢어 죽었다더라. 이거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아파트 가운데 우리 아파트에 와서 이랬을까? 우리 집에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의미를 자꾸 부여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없다. 그냥 인연 따라 생긴 것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따로 막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뭐겠어요? 분별심입니다. 분별망상이죠. 그래서 그냥 생긴 모든 것들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저 말씀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아는 어떤 스님이 절에서 대웅전 앞마당에 큰 구렁이가 한 마리 죽어 있더라. 야, 이게 도대체 뭔가? 그냥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거다. 걔는 왔다가 살다가 어딘가에선 죽어야 되잖아요.
그는 그냥 어딘가에선 죽어야 됩니다. 근데 그냥 거기서 죽은 것이죠. 그러면 그걸 보고서 야, 저 구렁이는 참 불심이 강해서 부처님 전에서 죽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야, 이 불교에 뭔가 이 우리 절에 뭔가 우환이 끼려고 이런 일이 벌어졌나. 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신 앞에 벌어진 삶의 모든 생겨나고 사라진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해석하려고 합니다. 해석하고 이해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려고 든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어떤 실체성, 이것이 띠는 어떤 무언가 그 이면에 담긴 어떤 의미 이런 걸 자꾸 찾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 건 정해진 무언가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저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이 다하면 그냥 사라질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이 제법이 생겨나고 사라지도록 내버려두면 됩니다. 허락해주면 되고 허용해주면 됩니다.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생겨나든 내 눈앞에 어떤 생사법이 왔다가 가든 보세요. 여러분 눈앞에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등장했다가 퇴장하잖아요. 눈을 뜨고 있을 때 무수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눈앞에 딱 등장했다가 퇴장합니다. 제 모습이 지금 여러분 앞에 한 2시간 동안 등장했다가 한 2시간이 지나면 저라는 존재가 또 퇴장을 할 겁니다. 또 이제 또 한 3시간, 지금부터 한 3시간쯤 뒤면 뭐 지하철 앞에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몇 시간 더 지나면 맨날 보던 남편과 자식이 또 눈앞에 등장을 하겠죠. 눈 감고 잘 때는 또 눈 어두운 것들이 또 등장하고 꿈속의 이야기가 또 등장하겠죠. 무수히 많은 사람이 내 앞에서 등장과 퇴장, 등장과 퇴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난 늘 봐왔던 사람들이 어제 봤던 사람이 오늘도 또 왔구나, 또 갔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그건 이제 생각을 움직였을 때만 그게 가능한 얘기죠. 생각을 움직였을 때만 가능한 얘기지 생각을 가지고 해석해서 바라보지 않으면 그냥 무언가가 내 눈앞에 왔다가 갈 뿐입니다. 모든 것은 그냥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질 뿐이다.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고 그 어떤 것을 특정한 것을 잡을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취할 필요도 없다. 그냥 인연 따라 내가 원한다고 더 많이 오거나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더 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연의 법칙에 따라서 왔다가 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마음은 이제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판단할 수 있겠지만 내 바깥을 어느 정도 막 바꾸려고 애쓰면 어느 정도 바꿀 수 있겠지만 반드시 되진 않습니다. 반드시 되지는 않는 반드시 내 뜻대로 되진 않죠. 될 인연이 돼야만 되지. 아무리 작은 것도 인연이 안 되면 이 간단한 것도 안 될 때가 있고 너무나 엄청난 것도 너무 쉽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것은 그냥 저마다의 자기 인연 따라, 자기 시절 인연 따라 생겨났다 사라지고 내 눈앞에 띄었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갈 뿐입니다. 우리가 할 것이라고는 이 불생불멸의 이치, 왔다가 가는,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 모든 것들이 실체가 있으면 잡아야죠. 실체니까, 진짜니까. 근데 실체가 없이 그냥 왔다가 가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내 눈앞에 띄는 모든 것들을. 근데 우리는 내가 통제하려고 했어요. 내가 통제해야 된다.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야 되고 저렇게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내 통제 아래 놓여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느냐, 인생이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느냐 하고 이제 괴로워하는 것이죠.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느냐라는 생각 자체가 내가 생각에 만들어낸 허망한 망상 분별이죠. 내가 이렇게 돼야 되라고 생각했으니까 왜 이렇게 안 되느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라고 생각하는 이 내 생각이 진짜 옳은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나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되는 게 나를 위해 더 좋을 수도 있죠.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특정한 일이 벌어져야 돼 하고 집착하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사실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내 머리는 나에게 일이 벌어져야 되는 더 좋은지 저 일이 벌어져야 더 좋은지를 나는 알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다. 뭐에? 인연의 이치에.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그 법계의 이치에 그냥 턱 내맡기는 것이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법을 믿는 것이죠. 내 식대로 돼야 돼가 아니라 법계의 식대로, 내 식대로가 아니라 부처님의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머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삶이 원하는 대로, 삶이라는 이 진실, 현재라는 이 실제, 현실이라는 진실이 원하는 대로 그냥 허락해 주는. 그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전부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는 게 아니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비슷하죠. 이처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그냥 그렇게 우리 앞에서 왔다가 갈 뿐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구경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등장하고 퇴장하는 모든 것들은 내게 아니고 내 명예가 높아졌다고 해서 내 명예가 높아졌어 하고 나와 동일시하지만 내 명예가 높아진 게 아니라 그냥 그러한 일이 잠깐 내 앞에 왔다가 가고 있을 뿐입니다. 잠깐 와 있을 뿐이에요. 그 계속 영원하게 나에게 있기를 원하겠지만 그건 반드시 사라집니다. 반드시 떠나가죠. 등장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자기 인연 따라 내 뜻대로 왔다가 내 뜻대로 있을 만큼 있다가 내가 가라앨 때 그때 가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건강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원할 때그 시간에 딱딱 와주지 않습니다. 돈 내가 원한다고 해서 착착 와주지 않습니다. 자식의 성적, 자식의 성격 내가 원한 대로 해주질 않습니다. 지금까지 자식과 남편과 돈과 세상과 모든 것들과 끊임없이 부딪혀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헷갈리는 겁니다.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되는 걸더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면 되겠지 하고. 근데 이 세상에 우리는 이제 속을 만큼 속아봤습니다. 아,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이제 어떤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뜻대로 나는 이렇게 바랬는데 실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럴 때 이제 머릿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지. 역시 나는 대단해. 야, 역시 부처님이 내 뜻을 들어주셨구나. 혹은 내 능력이 대단해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난 뭐든지 할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공부를 잘해서,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시험을 잘 봐서, 좋은 대학교를 가고, 성적이 좋아요. 근데 내가 바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내가 뛰어난 엄마라 자식을 잘 닦달을 했더니, 자식이 내가 뜻하는 바대로 성적을 잘 받아왔구나. 내 능력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줄 안단 말이죠.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아무리 뛰어난 부모님이 정말 수천만 원짜리 과외를 시켜도 성적이 절대 안 오릅니다. 절대 안 올라요. 내 뜻대로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내가 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게 진짜 내가 한 걸까요? 여러분들은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단순하게 공기만 없어도 지금 이 순간에 공기만 여러분에게서 공기만 싹 뺏어가 가버려도 여러분은 뭐 지금 전부 다 살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했다 그래요. 숨 쉬는 거 하나조차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내가 할수 없는데, 이 세상이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잘나서 내가 했다.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 세상은 세상 자체의 법칙 따라, 이 우주 법계는 이 우주 법계 자체의 법칙 따라, 자기가 오고 싶을 때 왔다가,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갑니다. 내가 원한다고 오고, 내가 원한다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오고 싶을 때 왔다가,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자꾸 해석하는 거죠. 딱 왔는데 내가 이때 오길 원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그리고 딱 왔는데 왜 하필이면 이때 오는 거야 하고 화를 내거나. 그건 그냥 자신의 해석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정확한 인연의 때를 알고 정확히 인연 따라 정확한 일들, 명확한 일들만 항상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 이거는 맞아, 저건 틀려 하고 해석함으로써 내 인생은 뭐 성공적이야, 실패야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을 뿐이죠. 이처럼 내 눈앞에 모든 것들은 왔다가 갈 뿐이고 우리는 그 왔다 가는 생사법의 이 제법이 왔다 가는 것을 목격하는 목격자일 뿐입니다. 어찌 보면 구경꾼 같은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러 온게 아니고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온게 아니고 여러분은 인생을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인생을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허수아비가 사는 것을 그냥 구경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럼 이게 나오면 내가 살러 왔어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냥 이거는 내가 구경하고 있는데 늘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냥. 이 꽃을 구경하듯이 내 손을 구경하고 있잖아요. 내 다리를 구경하고 있고 내 움직임을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이 꽃을 바라보고 있듯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의도와 의식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구경하고 있으면서 항상 머릿속에 분별심은 어떻게 속삭이느냐 하면 내가 갑자기 뭘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어. 내가 그걸 잘해야 돼. 거기 이제 자꾸 나라는 걸 개입을 시켜서 뭔가 성취를 하면 야, 내가 뭔가 잘했어. 그냥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던 것일 뿐인데, 그 인연따라 일어나는 어떤, 뭐랄까, 참, 그, 어떤, 이게 우리가 조종하는 인연 같은? 이 몸이 진짜 내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이 조종하는 인연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오운개공 공부했듯이. 이 오온으로 이루어진 이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는 그냥 이렇게 구경하고 있을 뿐이죠.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참나랄까요? 혹은 본성, 본래 면목, 주인공 이것을 고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옛 거울 혹은 마음 거울 이렇게 표현해요. 마음 거울. 거울의 특징은 거울을 이렇게 비추면, 여러분을 이렇게 비추면, 여러분이 거울에 등장하고 퇴장을 합니다. 거울 앞에 무엇이 오든, 거울은 그냥 모든 것을 이렇게 비춰줄 뿐이에요. 그냥 구경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비출 뿐입니다. 좋은 것이 온다고 해서 거울 인상을 찡그리질 않아요. 나쁜 것이 온다고 해서, 좋은 것이 온다고 해서, 막, 좋아서 막 웃으면서 집착하지도 않고, 싫은 것이 온다고 해서 인상 쓰면서, 거부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죠. 아름다운 걸 이게 온다고 해서 막더 좋아하지도 않지만, 뭐 냄새나는 화장실 막 대소변이 보인다고 해서 인상을 찡그리거나 그러지도 않는다. 그냥 비출 뿐이죠. 여러분도 사실은 첫 번째 자리에서 늘이 세상을 비추고 있죠. 지금 저를 비춰보고 있잖아요. 이를 비춰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리에서는 그냥 비춰봐요. 거울이 사물을 그냥 이렇게 비추듯이 그냥 비춥니다. 그러고 나서 이 거울과 여러분의 다른 점은 뭐냐면 여러분도 거울과 똑같아서 첫 번째 자리에서 저를 이렇게 비춰봅니다. 보는데 비춰보자마자 그 다음 두 번째 자리에 떨어져서 두 번째 화살을 맞고서 이게 좋으니 나쁘니 맞느니 틀리느니 이게 나니 너니 옳으니 그르니 내가 좋아하는 거니 싫어하는 거니 이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저렇게 되었느니 하면서 시비를 거는 것이죠.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첫 번째 자리에서 비춰보는 그 자리에서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이 비춰보는 이 마음 거울의 자리에서는 그냥 모든 것이 등장하고 퇴장하도록 생겨나고 사라지도록 그냥 허용해 주는 겁니다. 왜? 그것이 실질적인 생멸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어떤 것도 부여잡지 않는 거죠. 불생불멸하는 걸 아니까. 거울 앞에 그냥 왔다가 갈 뿐이지, 왔다 간다고 해서 거울이 오염되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이 온다고 해서 거울이 막 때가 끼고 그러지 않습니다. 거울은 오염될 수가 없다. 육조 해능스님이 말했듯이, 신수 스님이 거울은 때가 끼, 먼지가 끼면 안 되니까 먼지를 갈고 닦아 털어야 된다. 그랬더니, 육조 스님이 본래 무일물이라 이 거울이라는 어떤 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거울은 거울이라는 뭔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 거울은 이 거울로 비유를 든 것일 뿐이지 거울과도 같은 이런 어떤 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춰보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비춰보고 있으니까 이걸 그냥 없다라고 할수 없는 이 작용이 일어나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거울이니 하는 표현을 한 것일 뿐이지. 눈이 눈을 볼수 없듯이 눈이 자기 눈을 볼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눈이 없느냐? 눈은 다른 걸 봄으로써 아, 여기 눈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 모든 것을 비추는 것을 통해서 아, 여기 비추는 뭔가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세상을 비추고 있구나.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일 뿐이죠. 뭔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거기 이 비추는 이 첫 번째 자리에 이것이 있구나,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매 순간 이렇게 거울처럼 모든 것을 비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안 한 사람이 없죠. 여러분 이거를 지금 비추고 있죠, 그죠? 이걸 그냥 비추고 있습니다. 이 비추고 있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참 성품이라는 거죠. 이걸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고 여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자리에 떨어져서 죽비를 손으로 흔들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자기 세계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의 이야기 속으로, 자기 머릿속에, 내 머릿속에 구축해 놓은 내 세계, 내 우주, 내가 만든 나만의 세계 속에 이제 갇혀서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의 스토리를. 내 고유한 삶의 스토리라는 무언가를 막 창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삶의 창조주거든요. 바깥에 세상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그냥 거울처럼 비출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자꾸 자기식대로 생각하고 해석해서 자기의 세계를 창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의 세상이 아니게 되죠. 저마다 다 자기 세계가 따로 있는 것처럼 느끼니까. 그런데 이걸 해석하는 세계는 다 다르지만 이걸 바라보는 첫 번째 자리에서는 누구나 이걸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것을 비추는 그 자리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비출 뿐이니까. 이 소리를 들을 때 이 소리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여러분들은 이 소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여러분에게 그냥 이렇게 들리고 있어요. 해석하지 않고, 해석에 떨어지지 않고, 여기 오염되지 않고, 누가 여러분에게 나쁜 놈 하고 말을 했다고 해서 그 말에 오염되지 않으면 그 말은 그냥 거울에서 비춰진 어떤 소리일 뿐입니다. 눈으로 모든 걸 이렇게 보고 내 눈앞에 등장한 것은 잠깐 등장했다가 인연이 닿으면 퇴장하듯이,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시비 걸 필요가 없듯이, 누가 나한테 이렇게 욕을 했다 그러면 그냥 손가락 하나 들었구나 이러고 그냥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욕했다, 나를 능욕했다 그러면서 그 손가락이 나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도록 만드는 건 나죠. 그 손가락 욕을 한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처럼 누가 나한테 어떤 뭐 나쁜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그냥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불생불멸로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어떤 소리, 왔다가 사라지는 어떤 소리. 내가 아파트를 엄청나게 비싼 아파트에 이사를 가서 화려한 집을 꾸며놓고 살고 있다, 그건 그냥 왔다가 가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구경하는 것들이죠. 그것을 구경한다고 내가 나는 부자야 이런 또 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그냥 한 해 상이죠. 서울 도심의 주상복합 아파트 한 30억 되는 한 60층쯤에서 서울 시내를 굽어보면서 살고 있다, 이게 이제 나는 그래서 부자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조금 어찌 보면 또 삭막할 수도 있어요. 공기도 안 통하고, 뭐 어떤 보살님 얘기 들어보니까 여름에는 집에 들어갈 수가 없대. 집에 들어가면, 밖에 출퇴했다 집에 들어가면 찜통이라 정말 찜질방 같답니다. 에어컨을 안 틀면 살 수가 없대. 여름 내내 밤에도 에어컨을 안 틀면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살 수가 없대. 그런데 강원도 양구 같은 데서 그냥 뭐 한 2천만 원 줘서 그냥 허름한 그냥 무너지는 집을 하나 사서 거기서 그냥 산다. 그러면 문을 열면 그 산 전체가 내 산이고 그 푸른 숲이 전부 다 내 숲이고 그러면서 행복을 느끼며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지 그게 진짜 행복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 거죠. 음식을 내가 뷔페에서 막 100여 가지 이상 되는 음식을 하나하나씩 다 먹으면서 막 만끽을 하면서 먹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오히려 내 속이 더 망가질 수도 있죠. 오히려 시골에서 그냥 밭에서 나는 혹은 산에서 나는 풀들 뜯어다가 깨끗이 씻어서 된장에 찍어서 먹는 걸로써 행복함을 느낄 수도 있죠. 그게 훨씬 더 건강한 삶일 수도 있죠. 이처럼 겉에 드러나는 거에 진실과는 상관없이,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와는 상관없이
자기 생각이 무엇을 진실이라고 여기는지 그걸 가지고 자기 세계 속에서 자기가 느끼는 행복감,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자기가 느끼는 행복감 속에 그냥 저마다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그 뭐랄까 거대한 거짓 망상의 세계, 그거를 너도 나도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거짓된 허망한 망상의 세계 이전에, 허망한 망상의 세계가 올라오기 이전에 첫 번째 자리에서는 언제나 우리 마음은 늘 거울처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그저 비추고 있을 뿐입니다. 붙잡아 집착하거나 싫다고 해서 밀쳐내려고 하거나 붙잡아 집착하려고 하는 것도 내가 취사 간택함으로써 스스로 오염되는 것이죠. 괴로워하는 것이죠. 또 밀쳐내려고 애쓰는 것도 스스로 거기 걸려드는 거죠. 이 꿈의 세계에 이거 진짜라고 착각해서 거기 내가 걸려들게 되는 겁니다. 어리석음 때문에, 어리석은 분별 망상 때문에 속는 것이죠. 속을 필요가 없는데 이 세상에 속는 겁니다. 그냥 왔다 가는 걸 뿐인데. 그러니 여러분이 거울의 자리에 있을 때, 실상의 자리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 모든 일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앞에 말도 왔다 가고 소리도 왔다 가고 물건도 왔다 가고 눈에 보이는 것들도 왔다 가고 음식도 왔다 가고 향기도 왔다 가고 감촉들도 왔다 가고 생각들도 왔다 갑니다. 마음대로 왔다 가라고 하세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왔다 가는 거에 본성이 뭔지 알면, 왔다 가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게 뭡니까? 그 실제가 아니고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 모든 게 다 실체라고 생각했잖아요. 누가 나한테 와서 욕하는 것도 실체라고 생각하니까 그 말 한마디에 내가 계속 가슴이 아프고, 남편이 술, 담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술, 담배 매일마다 하고 오는 것에 대해서 실체라고 여기니까 막 화가 나니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들어오는 그 냄새만 맡아도 막 그냥 싫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벌써 10년, 20년, 30년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욕을 해도, 아무리 혼을 내도, 아무리 내가 싫어해도 계속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정도 한 실험을 해봤으면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딱 답이 나오잖아요. 딱 답이 나오면 아 이놈을 바꿀 수 없구나. 이 답이 나오면 딱 간단합니다. 그냥 내 판단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아, 저 그냥 담배 피는 거, 술 먹는 거 그게 뭐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담배 핀다고 무조건 폐암되는 게 아니잖아요. 담배를 죽으라고 피는 사람도 70, 80, 90까지 폐가 쌩쌩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 근데 조금만 펴도 폐암 바로 오는 사람도 있기도 있겠죠. 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렇게 되라는 걸 규정 사실화처럼 해놓고 그러고서 저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정말 잘못된 거야. 저 사람이 담배 피는 건 잘못됐다라는 내 생각은 100% 옳아. 내 생각이 옳다라고 집착을 하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괴로워집니다. 그런다고 바꿀 수 있다면 바꿔보는 것도 좋죠. 그런데 내가 내 생각을 고집한 채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그 사람은 안 바뀔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내가 아예 포기를 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허용해주고 그랬을 때 내가 갑자기 뭐랄까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이 딱 달라지죠. 남편이 담배 냄새가 나고 술 냄새가 나도 그렇게 미워지지 않죠. 그 밉다라는 이 필터를 가지고 남편을 바라보지 않게 되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야, 저 사람은 뭔가 얼마나 힘든 게 많아서 저렇게 늘 술을 마시고 저렇게 힘들까. 이걸 좀 진심으로 좀 이해해 줄 어떤 공간도 생겨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진심으로 좀 다가가기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렇게 되었을 때 남편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이 아내가 나를 알아준다라는 이 느낌이 살아있는 데 있어서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사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소홀하게 대하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날 이해해 줄 것 같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막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 사람은 어차피 우리 사이에는 이래도 되는 사이야 이래서 뭐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살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힘을 받죠. 가장 큰 상처도 받고. 그래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인정해주고,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진심으로 아껴주는 그런 걸 진심으로 느낄 때, 진심으로 느낄 때 인생에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도 큰 어떤 그 안심, 위안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실상은 그렇게 가장 큰 힘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스님, 좀 그 얘기를 좀 제발 좀 제 남편한테 좀 해주십시오. 저는 잘하고 있는데 이 남편이 이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걸 녹음에다가 남편 가지고 자꾸 들으라고 저 갖다 주고 그런다더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의 착각입니다. 이 얘기를 남편이 들어야 돼 하는 그 생각. 이게 남편이 안 들어도 됩니다. 왜? 남편은 지금 이 얘기를 안 듣고 있으니까. 그게 진실이에요. 남편은 스님 법문 좋으니까 들어봐 이래도 안 듣거든요. 그게 남편에게 지금 이 순간 그 남편에게 처한 진실입니다. 그 남편에게 여러분의 진실을 강요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에게는 법문이 좋지만 그분에게는 법문이 안 좋다. 그러면 그분에게 그분의 진실이 있는 거니까 그걸 여러분의 진실을 자꾸 강요하면 여러분은 참된 불자가 아니고 참된 지혜를 행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을 구속하고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과 똑같죠.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걸 그대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의 실상, 그 사람의 진실을 오케이 하고 받아들여 줘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담배 피는 그것 자체가 진실일 수 있어요. 그게 지금 당장 그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법문 들어서 행복한 것처럼 그 사람은 담배 한 대 피면서 행복할 수도 있어요. 나는 모르는 그 사람만의 어떤 삶에 풀어야 될 어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 줘야죠. 그게 설사 좀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바꾸려고 노력했는데 안 바뀌었다. 그러면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에겐 그것이 최선이에요. 그게 그 사람을 살려주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거라도 해야 뭔가 위로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집에서 바가지를 막 끊는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남편을 막 이렇게 막 닥달하고 이런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바깥에서는 어쨌든 일을 열심히 하는 남편이니까 그 모습을 보고 참 멋있다고 느낀 또 다른 여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야, 우리 과장님, 우리 부장님 너무 멋있으시다 하고 막 이렇게 좋게 봐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예를 들어 이게 바람을 피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뭐 그런 어떤 게 있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딱 화가 난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이건 정말 저놈은 100% 저놈은 잘못한 거고 나는 당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하기 쉬운데, 이거는 제가 특정한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자 여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사람들은 대부분 100% 저 사람 잘못했으니까 상대방만 탓합니다. 근데 아까 말했죠? 연기법이라는 것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어요. 내 잘못은 잘못입니다. 100% 잘못은 잘못인데 그 잘못과 상관없이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만한 생각일 수 있어요. 내가 그만큼 저 사람이 뭔가 딴 사람에게 저렇게 의지할 만큼 그렇게 내가 의지되는 사람이 못 돼준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바이런 케이티의 그 이제 생각 탐구를 할 때 보면은요. 내가 어떤 난 이것 누구 때문에 예를 들어 내 남편의 나는 내 남편이 너무 독선적인 것 때문에 괴롭다. 그러면 그거를 거꾸로 뒤바꾸라는 얘기를 자꾸 해요. 그 말이 뭐냐면 나는 내 남편이 성격이 독한 것 때문에 괴롭다. 독선적이라서 괴롭다를 뒤바꿔보라고 하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내 남편은 나의 독선적인 것 때문에 괴롭다. 이렇게 뒤바꿔지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발끈하죠. 아닙니다. 저는 독선적이지 않아요. 제 남편이 독선적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말은 연기법으로 연결되는 같은 말입니다. 하나의 뿌리.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즉 내가 독선적인 부분이 있을 때 남편도 독선적인 것을
같이 맞받았죠. 만약에 내가 겉으로 독선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편이 독선적인 것을 보고 내 마음속에서 겉으로는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알았어 알았어 하지만 속으로는 남편의 독선적인 것을 엄청 미워하고 엄청 막 괴로워하고 남편을 속으로 막 미워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이 남편은 그 독선적인 걸 겉으로 표현하는 사람이고 나는 독선적인 것을 안으로 삭히면서 내 안에서는 더 크게 독선을 키워가고 있는 것이죠. 남편이 저러면 안 돼라는 그 생각을 내 안에서 키우고 있잖아요. 남편은 저렇게 독선적이면 안 돼라는 그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은데 저놈은 왜 저렇게 나쁜 짓을 하지? 저놈은 나쁘고 나는 옳아라는 그 생각을 계속 옳다라고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 자체가 하나의 독선일 수 있다라는 생각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가 잘못이야. 평생 너가 잘못이야라는 생각을 가지고만 사는 것이죠. 그 거꾸로 바꿔보는 것이 유용한 어떤 공부가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항상 이것과 저것은 서로 연관되어져서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이렇다라고 뭐 정하고 독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랬을 때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옳지 않을 가능성, 무한한 가능성들이 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간 이 불생불멸이라는 것이 무생법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그 실천할 수 있는 많은 어떤 공부를 던져줍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이렇게 여러분이라는 마음 거울 앞에 등장하는 것들일 뿐입니다. 인연따라 왔다가 인연따라 가는 것들. 그거는 실체가 없다. 거기 내가 막 목매일 필요가 없다. 남편의 특정한 성격을 가지고 막 목매는 것 자체가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을 가지고 실체화시키는 거예요. 저놈은 나쁜 놈이야, 내지는. 이게 옳고 저건 틀렸어. 그 생각 자체를 하나를 실제시키는 것이죠. 모든 것은 그저 왔다가 갈 뿐입니다. 인연따라 왔다가 인연따라 갈 뿐이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인연따라 오고 인연따라 갈수 있도록 허용해준 채그 오고 가는 모든 것들을 거울의 자리에서 지켜보면 됩니다. 구경하면 재밌게 그냥 흥미롭게 그 모든 것을 여행을 떠나면 여행지에서는 모든 걸 그냥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경하게 막 이렇게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되게 그래서 여행지에서의 기억이 항상 좋고 항상 마음속에서는 어디 멀리 여행 가고 싶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근원을 그리워하고 있는 그것과 비슷합니다. 여행지에서는 보다 우리가 마음거울에 가까워지거든요. 나와 개입된 게 없잖아요. 보이는 모든 것들을 그냥 보고 감상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일상에서는 보이는 모든 걸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걸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있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오늘 이일 처리해야 되고 저일 처리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눈에 있는 걸 있는 그대로 감상하지를 못하죠.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이 거울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거울 안에 있는 내용물에 휩쓸려 가기 때문에 끌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인생은 단순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막 끌려 들어가도록 막 구속시킬 거예요. 진짜 난 진짜야. 난 진짜야라고 하면서 남편이 자식이 일들이 돈이 명예가 권력이 지위가 아파트가 뭐 무수히 많은 옆집 친구가 또 뒷집 친구가 아들 친구들 엄마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진짜라고 하면서 자기는 실제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막 뒤흔들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도 안 흔들릴 거야? 욕도 하고 혼도 내고 나쁜 일도 벌이고 온갖 일을 벌이면서 이렇게도 휘둘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도 마음 평화로울 수 있어? 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막 휘두르겠지만 그냥 거울의 자리에서 그걸 구경해 주면 되죠. 흥미롭게. 흥미롭게 구경해 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 또한 그 거울에서 왔다가 하는 거울 앞에 드러났다 사라지는 것들일 뿐입니다. 제법일 뿐이에요. 얘처럼 얘가 등장퇴장하는 것처럼 여러분 몸도 여러분 마음도 여러분 느낌도 감정도 등장했다 퇴장하는 것들일 뿐입니다. 그걸 취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어떤 느낌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느낌을 진짜라고 여겨서 막 우울감 속으로 한없이 빠져들 필요가 없습니다. 인연따라 생겨났다 인연따라 사라지는 느낌이고 생각이고 감정이고 물질적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로 인연따라 생겨났다 사라지면 그뿐.
그러니 이미 떠난 것을 이미 버스는 갔는데 거기 손은 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 지나간 거, 그제 지나간 거, 한달 전에, 1년 전에 지나간 거, 그건 지나가서 실세가 아니에요. 실상이 아닙니다. 그런 건 없어요, 사실은. 생각 속에서만 있지. 여러분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삶은 딱한 곳, 생각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던 기억 속에서 난 이런 삶을 살았어라고 하고 있는 그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이게 여러분의 실상입니다. 지금 이것처럼 여러분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진실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의 실제잖아요. 근데 나는 어제 어떤 사람이었어? 나는 지금 고민이 많아. 내 남편이 진급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어. 남편이 이번 달 돈을 나갔다 주면 어쩌지? 내 자식이 여자친구라고 데려갔는데 영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온갖 생각들. 그 생각이 진짜라고 여기잖아요. 그건 생각 속에서 일입니다. 생각 속에서의 일. 왔다가 가는 것들. 거울에 비춰진 그림자. 거울 안에 등장퇴장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뭐다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그걸 공하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거기 적극 개입해서 그삶 속에서 마음 나는 대로 삶을 즐겁고 재밌게 살으란 말이죠. 마치 자각몽을 꾸는 사람처럼 내가 꿈을 꾸는데 이게 지금 꿈인 줄 알면서 꿈을 꾸는 꿈이 가끔 있잖아요. 가끔 있어요. 자각몽을 꿀때 너무 재밌습니다. 자각몽을 꿀때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하늘을 막 이렇게 나는 꿈을 이렇게 꾸는데 이렇게 딱 요령이 있어요. 이렇게 힘을 다리 쪽에 힘을 딱 주면 이렇게 딱 뜹니다. 몸이. 그래서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막 자유롭게 여기저기 날아다녀요. 근데 그런 꿈을 반복적으로 많이 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령이 생겨서 이제 힘을 딱 주면 이렇게 탁 떠서 이렇게 다녀요. 많이 이렇게 날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이게 꿈인 줄 알면서 그렇게 날아다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너무 가볍죠. 막 즐겁게 재밌게 그 꿈속에서 막 재밌게 놀면 되니까. 이게 꿈인 줄 아니까 실제화 시킬 필요 전혀 없이. 그런데 마치 그 자각몽을 꾸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이죠. 이게 꿈인 줄 알고 이 꿈을 즐겁고 재밌게 살아가는 거죠. 꿈인 줄 알면서 이 꿈을 재밌게, 즐겁게. 그럼 어차피 꿈이니까, 어차피 꿈은 깨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취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과도하게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공상에 대해 설명을 할때 불생불멸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적인 차원에서의 공성을 이렇게 불생불멸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모든 존재는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졌을 뿐이다라고 해서 실제화 시키지 말라는 얘기를 불생불멸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보면 불구부정과 부증불감이 나오는데요. 불구부정은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다. 약간 공성의 어떤 질적인 차원을 설명했다고 이해를 하면 좀 쉬워요. 즉 질적으로 더 청정하냐 청정하지 못하냐 깨끗하냐 깨끗하지 못하냐 그건 실체가 없다. 그리고 부증불감은 양적인 차원에서 증가하는 것도 없고 축소되는 것도 없다.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건데요. 불구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러분 자성이라는 것, 우리 본성은 아까 말한 이 마음 거울은 오염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그 신수 스님이 그랬죠. 마음 거울이 오염돼 있으니 분별 망상으로 오염돼 있다. 편의상 방편으로 그렇게 쓰는 겁니다. 분별 망상으로 우리 자성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행을 통해서 좌선을 통해서 열심히 갈고 닦고 털어내야 된다. 먼지를 털어내야 된다. 이렇게 신수 스님이 개송을 썼단 말이죠. 그때 육조 해능 스님이 그런 거 필요 없다. 본래 마음 거울은 어떤 경대라는 게 따로 없어서 털어내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다.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쓰셨단 말이죠. 이것처럼 우리의 본성 자성이라는 것은 오염되는 게 아닙니다. 더러워지거나 깨끗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이 자리에서 원자폭탄이 수천 개가 터져가지고 지구가 딱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 자성 자리는 뭐 오염되거나 없어지거나 이래 되는 것이 아니다. 때가 묻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 내가 살생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아무리 죄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분별 망상이 지은 죄잖아요.
분별망상에 지은 죄입니다. 그 분별망상에 지은 죄, 그것은 분별망상의 세계, 인과응보의 세계에서 저절로 그 인과응보에 대한 응보, 응당한 과보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법의 세계는 그 너머에 그 모든 것이 왔다가 가는 그 바탕, 배경과도 같은 것이라서 오염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죠. 마치 이 아까 말했던 그 거울이 거울 앞에 똥이 등장한다고 해서 거울의 냄새가 배이지 않죠. 거울 앞에 나쁜 놈이 왔다 간다고 해서 거울이 오염되지 않고 착한 사람이 왔다 간다고 해서 거울이 막 더 이뻐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모든 걸 그냥 비추면 끝이죠. 앞에서 막 불이 난다고 해서 거울이 막 뜨거워지지도 않습니다. 그 우리 저 빔 프로젝트에다가 이렇게 화면을 쏴서 영화를 보면 영화에서 지옥 불구덩이에 막 떨어지는 신과 함께 영화가 나온다고 해서 그 스크린은 전혀 뜨거워지지 않고 오염되지 않습니다. 항상 깨끗하죠. 그래서 여기는 막 물들거나 오염되거나 이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더러워지거나 깨끗해지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더러워지거나 깨끗해지려면 뭔가가 이렇게 있어야 여기를 더럽게도 만들 수 있고 깨끗하게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뭔가가 따로 없기 때문에 원래 이 자성이라는 본래 성품은, 우리의 본래 성품은 본래 나는 것도 여러분이라는 내가 누구냐, 참된 내가 누구냐, 그 참된 나라는 것은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 참된 자성이라는 것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만 더러워지거나 깨끗해지는 무언가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어떤 절대 청정성. 그래서 이제 청정심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하죠. 실제 이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이라는 것도 이 법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현실에서 우리는 더럽다 깨끗하다라고 현실의 많은 것들을 판단 분별하잖아요. 근데 이 현실에 더러운 게 따로 있고 깨끗한 게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 머리의 분별심이 이건 더러운 거야, 저건 깨끗한 거야 라고 분별하는 것일 뿐이죠. 우리가 머릿속에서 분별하는 더러움의 대명사처럼 쓰이는 게 똥 오줌입니다. 똥이나 오줌은 더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요로법이라고 해서 요로법이 이렇답니다. 그 생물화학연구소에서 발표한 걸 보면 요로법의 효과, 오줌, 요로법이라는 게 오줌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요로법의 효과가 뭐 면역 항체가 증강하고 호르몬 균형 유지시켜주고 자연 치유력을 회복해주고 혈압을 강화해주고 피로 회복을 해주고 탈모 없애주고 천식, 위궤양, 고혈압, 당뇨, 성인병 치유, 혈류 촉진 작용, 혈액순환 촉진, 심근경색, 협심증의 놀라운 효과, 인후작용, 뇌세포 기능 활성화,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에 탁월한 효과. 오줌만 먹고 살면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요로법을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오줌을 특히나 뭐 아침에 처음 일어나서 첫 오줌을 먹고 아니면 애기들 오줌을 먹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고백하자면 제가 대학교 때 그때 미국에 잠깐 가 있었을 때 제가 그때만 해도 이제 막 이 지금은 그 훨씬 좋아진 건데 그때만 해도 만성 비염이 너무 심했습니다. 알레르기성 만성 비염이 너무 심해서 환절기 때만 되면 막 너무 심하게 콧물 막 엄청 많이 흘렸거든요. 근데 한겨울에 돈도 없이 정말 미국에 한 두 달을 배낭여행을 갔는데 이 도져가지고 막 콧물 다 나면서 막 약도 어떻게 사 먹을지도 모르겠고 뭐 돈도 별로 없고 그런데 몸살 감기에서부터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코가 너무 나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차마 제가 그 이렇게 소금 같은 거 이렇게 코에다가도 이렇게 하고 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제 오줌을 받아가지고 오줌을 먹은 것도 아니고 제가 그 자연 치료하는 거기서 이제 봤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이 코로 이렇게 넣었다가 이렇게 입으로 빼면 좋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해봤습니다. 참나. 나 지금도 내가 참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도 미쳤지 싶은데 그때 너무 힘든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너무 힘드니까 오죽했으면 그 집까지 했겠어요. 참. 근데 그렇게 한번 해고 나니까 효과는 뭐 당연히 있겠죠. 없진 않겠죠. 왜냐하면 뭐 당연히 효과는 있을 텐데 이걸 이제 코로 넣는 건
제 관념에 코로 넣는 건 좀 덜 더러워요. 근데 이걸 입으로 빼는 게 너무 더러운 거예요. 네. 근데 뭐 한번 해보고 나니까 이게 뭐 이게 진짜 더러운 게 아니고 이런 생각도 뭐 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 오줌은 그렇다 치고, 오줌은 실제로 오줌 자체가 노폐물이 아니랍니다. 오줌의 성분을 연구해 보면 상당히 그 몸에 좋은 것들이 그 뭐 이렇게 얘기도 한대요. 요즘 학자들은 자신의 혈액 속에 혈액 속을 돌고 돌아서 나오면서 몸에 모든 정보가 들어있고 면역 기능을 가지는 최고의 생명수다 이렇게 표현을까지 한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뭐 그건 그렇다 치잔 말이죠. 오줌은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똥은 이건 진짜 더러운 거예요. 대명사인데 옛날에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옛날에 똥물을 발효시켜서 드시는 분들 계신다고죠? 아 나왔었어요? 아 진짜구나. 똥물을 아 똥물을 야 예. 네. 보세요. 똥물을 이렇게 그렇게 더럽다고 생각하지만 그 똥물을 귀하게 여기고 그 똥물을 먹는 사람도 있고 인도에서도 뭐 인도에서 소똥 약의 똥인가 뭐 그 똥이 그렇게 또 귀하게 이렇게 쓰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똥이라는 것도 우리는 더럽다고 생각 내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실제 그게 더러운지 알 수가 있느냐. 예를 들어 또 우리가 뭐 세균 때문에 우리 몸에 병이 난다. 그래서 세균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뭐 멸균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뭐 요즘 부모님들은 자식들 흙에서 막 장난치면 그 더럽다 하고 뭐 우유도 뭔가 완벽하게 멸균된 거 모든 걸 막 멸균시켜야 된다고 막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이론이었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다고 하죠. 그래서 이 세균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는 게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세균이 적절하게 어느 정도 있어야 그 균형 유지가 된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깨끗하게 막 완전 완벽하게 멸균을 시키고 살면 오히려 더 안 된다는 거죠. 적당하게 더러운 것과 잘 균형을 맞춰 있어야지만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뭐죠 그 발효 음식들이 그런 식으로 어떤 적절한 어떤 그 균형을 잘 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더럽고 깨끗한 것이 정해져 있느냐? 정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지. 내 생각이 이건 더럽고 저건 깨끗해라고 말하는 것일 뿐이지. 그게 진짜 더럽고 깨끗하다라는 실체라고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정해져 있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 우리 발효공양 시켜보면은 처음에는 막 너무너무 더러워서 못 먹겠다고 물을 밥에다 놨다가 국에다 놨다가 그걸 김치로 이렇게 닦아가지고 반찬에 놨다가 반찬을 또 닦아가지고 그걸 이제 마시는데 그것까지는 그냥 할만하죠. 왜? 어차피 이거 먹고 저거 먹을 건데 한꺼번에 같이 먹으니까. 근데 그것도 더럽다래요. 어차피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고 이렇게 먹고 한 2초, 3초 간격을 두고 먹으면 깨끗한데 한꺼번에 먹으면 더럽다. 저게 생각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밥을 먹다가 옛날 어릴 때 밥을 이렇게 먹다가 이걸 이제 섞어가지고 된장찌개에다가 밥을 넣어서 김치도 같이 올려가지고 이렇게 막 먹다가 이제 게를 갖다 주려고 이제 게밥을 주려고 먹고 나서 이제 따로 밥에다가 이제 똑같이 국도 넣고 김치도 넣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다가 가면서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게밥 앞에 이렇게 한 숟갈 먹다가 이렇게 줬더니 그걸 옆에서 보더니 저희 누나가 야 너는 게밥을 더럽게 그러고 먹고 있냐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게 주려고 생각을 하면 갑자기 더러워지는 거죠. 더러워지는 생각을 하는 것일 뿐이지 그게 뭐 더럽고 깨끗한 그런 게 실체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실제 그렇게 발효공양을 이제 몇 번 해보고 나면 그 뭐 전혀 더럽다라는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 발효공양을 한 사람은 그걸 그렇게 해서 먹다가 역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토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게 다 이제 생각이 그거를 토하기도 만드는 거죠. 생각이, 관념이.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본래 더럽고 깨끗하다라는 게 정해진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처럼 이렇게 진짜 더럽고 깨끗한 것만을 가지고 불구부정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 질적으로 뭔가 이것은 더러워 저건 깨끗해라고 생각할 만한 이거는 훌륭하고 이건 훌륭하지 않아 이건 좋고 이건 나빠라고 할 만한 어떤 질적인 모든 판단 분별들 그것이 허망하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 사람의 인품이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 좋다, 나쁘다. 성격이 좋다, 나쁘다. 이게 정해져 있을까요? 성격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누군가 보기엔 나쁜 놈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도 누군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미운 사람일 수도 있죠. 외도들이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부처님을 죽이려고 막 자객을 그렇게 보냈겠어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사람처럼 보인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아무리 착한 사람도 남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나만이 가지는 내가 나쁜 짓을 이런 걸 했어 저런 걸 했어 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행동을 했어도 누군가에게는 아주 최악의 나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언젠가 막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를 하다 보니까 막 글을 쓰고 나면 막 댓글 욕을 어지간한 욕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심한 욕, 그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 욕 내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놓은 것들은 아예 그냥 과감하게 그냥 우리 운영자분들이 막 다 삭제를 그냥 해버리시는데 그래서 그 운영자 하시던 분들께서 저한테 만나고 가끔 만나면 얘기를 하시는 게 어떤 분들은 그걸 삭제란 그 정말 너무 심한 욕설을 하기 때문에 삭제를 했더니 막 정말 막 엄청나게 이렇게 막 분노하면서 막 그 욕을 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했지만 그 본인에게 있어서는 그게 뭐 별 문제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 건지 이처럼 이렇게 인품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분별심이죠. 분별심이지 정해진 실체적인 뭔가가 없고 또 인연 따라 우리는 아무리 나쁜 사람도 또 어떤 상황을 만나면 또 따뜻하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인품의 또 좋고 나쁨 또는 뭐 인종적인 차별 그런 것도 불구부정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인종은 좀 우월하고 어떤 인종은 우월하지 않다. 또 뭐 종교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은 우월하고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은 열등하다. 그건 내 생각이죠. 그죠? 생각입니다. 불교를 믿지만 아주 뭐랄까 불교를 믿고 심지어는 수행도 열심히 하고 심지어는 마음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그 습이 남아서 아주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혹은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그러더라고요. 이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저는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너무 큰 죄의식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 건축업이라는 게 이윤을 이만큼 남기면 사기꾼이고 이만큼 남기면 정의로 괜찮은 사람이 된다는데 이 기준이 되게 애매하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만큼 이윤을 남겼는데 어떤 사람은 칭찬하고 어떤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그래도 나름대로 잘한다고 잘했는데 정말 사기꾼이라고 욕을 할 때 너무 충격을 받기도 했을 뿐 아니라 충격적이기도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좀 이렇게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일한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잘해줘서 고맙습니다라는 얘기를 듣는가 하면 똑같이 이윤을 남겼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사람 완전 사기꾼이라면서 완전 매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이윤을 남겨야 내가 사기꾼이 안 되는 건지 이 기준이 애매하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월급도 주고 해야 되는데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정말 이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기준이 정말 이게 한 끗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떨 때는 또 좋은 사람이었다가 어떨 때는 나쁜 사람이었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뭔가의 실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나쁜 사람이야 이런 거에 막 휘둘릴 필요 없어요. 어떤 특정한 무언가를 나라고 정의낼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것일 뿐이죠. 그래서 그렇고 또 뭐 장애자와 비장애자, 또 나이가 많고 적음, 또 신분이 높고 낮음, 또 학력이 높고 낮음, 뭐 성별의 차이, 생김의 차이, 국적의 차이, 출신의 차이, 뭐 사상이나 재산의 차이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서로 나누고 이건 높고 저건 나빠, 이건 좋고 저건 나빠라고 이렇게 분별하는 것, 그게 전부 다 진실에서는, 실상에서는, 실제에서는 그런 건 없다. 진실에서는 그런 건 없죠. 여기 출신이 좋고 돈이 많고
잘났고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 소리를 듣는 것은 똑같잖아요. 이 자리에서는 똑같거든요. 이 자리에서는. 지금 이 자리를 아는 지금 이 순간, 생각이, 생각을 일으키지 않을 때, 분별을 일으키지 않을 때, 똑같이 이걸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똑같단 말이에요. 분별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런데, 분별을 일으키고 나야, 그때 돼서 이제 나는 잘났고 못났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일어날 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야! 하고 반말을 했다. 그럼 여러분들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별하지 않으면 기분 나쁜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어요. 그냥 야라는 소리가 일어나 사라질 뿐이죠. 그런데 순간 생각이 일어나서 지가 아무리 스님이라도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나한테 반말이야? 이런 생각이 딱 일어나면 그럼 이제 기분 나쁜 생각이 뜨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에게 야라는 말 했을 때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은 친구들 있죠. 그죠?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에게 야라고 했다고 기분 안 나쁘시잖아요. 그죠? 즉, 야라는 말 자체는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할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야라는 말을 했을 때, 첫 번째 자리에서는 기분 나쁠 수가 없어요. 그냥 야라는 그 소리를 비출 뿐이지. 근데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지면, 그때부터 기분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즉, 불구부정이라는 이 진실, 이 진실의 자리에 있을 때는, 원래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기분 나쁘다, 기분 좋다, 청정하다, 청정하지 못하다, 이런 차별이 없습니다.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하다. 이처럼 진실은, 실상은 그 어떤 차별도 있지 않고 그 어떤 걸로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